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신주 인수권 정서 86R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일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어지는 이제 미국의 연중 최대 이제 유통 시즌이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면서 유통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이번 주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3일에 11월 달에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일 남아있는 12월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뭐 주목되는 상태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77 퍼센트 하락세 흐름이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도 0.23, 0.53% 하락세 흐름이고요. 자,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도 0.44% 하락세 흐름입니다. 자, 지금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베어마켓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가 내년도가 가장 기회인데 아직까지 베어마켓이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좀 휴일이 조금 이제 단축된 주간이 시작되면서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즈니의 이 아이거 전임 CEO가 다시 돌아온다. 거의 한 2년 9개월 만에.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2000년도 초반에 이제 CEO로 오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애니메이션 픽사를 인수하고 이 마블도 인수하면서 그다음 루카스 필름도 인수하면서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데 상당히 일조를 했던 CEO인데요. 최근에 2년 동안에 후임자가 조금 이제 실적이 좀안 좋으면서 급격하게 2년 뭐 만기로 다시 일단은 복귀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유통 시즌인데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월마트, 뭐, 그 다음 백화점 메이시라든지 타켓, 이런 유통업체들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난주에 이제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이제 뭐 금리 단이라든지 경기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베이스 관련되는, 그 다음에 중고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카바나,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이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은 마지막 이제 4주 동안에 시장이 뭐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분은 뭐 제대로 이렇게 잘안 맞습니다. 짐 크레이머 관련되는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버핏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5조 달러를 5조 원 정도를 이제 TSMC에다가 예, 그 ADR을 이제 인수했던 부분이죠. 거기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이제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 연준 이제 총재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물가 지표가 조금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 어떤 이제 하락 관련되는 조절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좀 시장이 좀 좋았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그 75BP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라갔다가 일주 전에 확 줄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올라온 어떤 흐름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50BP 관련되는 빅스텍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위가 있다가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한 어떤 흐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환율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1350원대가 이제 눌림목 자리거든요. 뭐 급격하게 이제 11월 달에 1300억대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로 수급을 좀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원달러 한 주 자체가 다시 좀 1350원대로 오면서 시장이 좀 약세로 가는 어떤 수급상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어떤 역전들이 지금 기준금리하고 이제 장기금리 30물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라든지 중국 영향들을 좀 장중에 받으면서 월요일장이 좀 하락으로 좀 하면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좀 문의가 좀 많으셨는데요. 이 신중인수권 관련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이제 유상증자 기준일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본인들 계좌에 이 신중인수권 정서가 이제 그 입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 HLB 86R이 이제 들어왔는데, 요게 무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관련 기사가 또 아침에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내일까지 거래가 되고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가그에는 이게 없었는데, 2000년도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제도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거래까지 되는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86R이라고 하는 게 신중인수권 정서입니다. 좀 구별되는 게 이제 그 메자닌 그 펀드에 들어가는 이제 신중인수권부 사채도 있죠. 이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가지고 채권인데 신중인수권을 살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중인수권 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할때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이 권리를 주는 거는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인수권은 통상 기업 이름에 숫자와 R이 붙죠. 그럼 HLB 같은 경우에는 86이라고 하는 건 발행 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트죠. 어떤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사의 결의가 되면 이제 구체적인 결의가 되어서 양도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제 종목이 아니라 가상으로 이제 이 거래를 할수 있게끔 부유한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인 지난달에 14일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주식당 뭐 100주 정도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한주 정도 대충해서 이제 이 정서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좌에 이제 입고 처리가 되셨을 건데, 신중인수권 정서는 5 영업일에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주인수권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채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채권의 어떤 만기 한달 전까지 신중인수권 정서는 거래가 돼요. 좀 장기간. 근데 신중인수권 정서는 오랫동안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5영업일 동안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주주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HLB의 유상증자를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혜택들을 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상증자를 받으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청약 기간에 별도 청약해서 돈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증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새롭게 집어넣으셔야 되고, 돈을 새롭게 집어넣지 않고 유증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신중인수권 정서가 거래되는 기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 조금이라도 매각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보통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장이 아닐 때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BW12 이런 쪽에 어떤 이제 권한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보통 이제 뭐 받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신중인수권 거래가 되었을 때 유상증자를 받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현금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가 이제 거래되는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 유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준 그 발행가에서 한30% 60%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발행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차 발행가가 뭐 3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 하면 한 9천 원, 많이 될 때면 그보다 훨씬 시장이 좋았을 때는 신중인수권 정서의 가격도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되는데 초기에 한 9천 원 정도 되었으면 한30% 정도.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신중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본주 가격에서 실제 이렇게 HLB 가격에다가 신주 발행가를 뺀 가격에 보통 수렴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 18일 종가가 뭐 36,000원대다. 오늘 요거보다 좀더 빠졌습니다만 1차 발행가가 37,000원이면 한 5,500원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 가격이 좀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론가보다는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매도하는 것이 낫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유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유증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증 발행가하고 지금 현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유증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유증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면 뭐 그렇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어떤 자금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정서를 좀 팔아서 일정 부분 현금을 하는 것이 좀더 낫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신주인수권을 가지든 기존 주주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거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유증을 참여했든 올라가면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 하락기고 자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하는 것들 자체는 기존 주식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주식 같은 경우는 지정가라든지 시정가라든지 여러 이제 가격의 호가가 있는데 여기는 지정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 뭐 증권, 요거는 이제 BW에 이제 분여된 거고 요거는 그냥 워런트,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가격 제한폭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뭐 하루에도 뭐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일에도 뭐 3배, 4배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내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장일이 11월 16일이었고 상장 폐지일이 11월 23일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이해할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신중인수권 들어왔을 때또 이제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공매도와 연관되어 가지고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중인수권 가격을 낮추면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압박하면서 이제 뭐 공매도 들어와서 이제 주가를 누르는 형태들을 이 차익 거래 형태로 많이 좀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급 상황을 보면 HLB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라고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도 조금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였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 11월 달에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압박하는 어떤 부분들이 수렴으로 계속 이제 등락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매도 매매 간여 비중 자체가 두 자릿수에 육박할 만큼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누름이 분봉상으로도 시장이 좋을 때도 눌렀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계속 누르면서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 마지막 박스권 하단이 34,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 가격까지 이제 준하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의 가격도 보면 35,200원.
결국 시장이 이제 어떤 재료보다는 어떤 유증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계속 느끼면서 추세 지표라든지 이렇게 에덱스 지표는 여전히 플랫형으로 약합니다만 두달 이상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주가를 어떤 누르는 흐름이 월요일 날도 좀 벌어졌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 신중위수권 정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만료되고 나면 결국 이제 다음 주에 2차 발행가를 해서 최종 발행하고 이제 다음 달에 청약 이런 어떤 수급 부분의 부분을 압도할 만한 최소한 이제 NDA 신청이 뭐 선약 남성화이라든지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구체화된 어떤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계속 좀 나타날 건지 거래량 없이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가격인 34,000원 부분들까지 이제 확인한 흐름이 나타날지 이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